어서오세요. 저희 진짜야마돼 유튜버 휴뉴메인입니다. 쟤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오늘 제가 올릴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. 지금 요 네바다 2000년 초반에 555 발렌시아 팩토리에서 재발행했었던 1886년 네바다진의 발렌시아 버전을 엉터리라고 제가 이미 이 국내 제가 블로그 내에서 최초로 고자질했습니다. 고발했습니다. 발렌시아 엉터리라고.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3755 이런 거 다 엉터리 든 거. 그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초반에 네바다 발행했었던 거, 재발행했었던 것도 엉터리였습니다. 자, 이거는 2013년 재발행했었던 네바다. 그리고 여기 밑단 커팅되어 나온 네바다 바지. 자, 요 놈은 여기 단축이 돼 있죠. 근데 2000년대 초반 네바다는 뭐랄까,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금속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안감에 미싱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요것들은 박음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정상이에요. 이게 오히려 고증이 더 높아요. 요거는 2013년 터키제입니다만은 요게 오히려 고증이 더 높습니다. 초기 네바다는 감성값이에요. 말 그대로 555 발렌시아 팩토리 500장 한정이라는 이유만으로, 미국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세가 100이 넘습니다. 하지만 요 네바다지는 비록 터키제이지만은 오히려 이게 고증이 더 높아요. 리벳 요거 봉긋한 거 망치로 제가 때려 박았습니다. 납작하게. 자, 여기 리벳 납작하죠. 원래는 요거는 1880년대 버전 네바다 EU 버전입니다. 전세계 3박장 한정 발매. 요것도 커팅 버전입니다. 요 커팅 버전 깔끔한 나에겐 뭐 아주 만족스러운 모델입니다. 요놈도 네바다 EU 모델이라서 1875년에서 6년 사이에 이 투이 포켓 어디있냐, 이 투이 포켓이 있었지만은 이제 1890년대 가까이 되면서부터 요 투이 포켓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요 단추 스티치가 아닌 요렇게 됩니다. 뭐 말이지 알죠? 그러면서 1890501이 됩니다. 요거는 모든 게 다 고증이 높습니다. 다만 요거 리벳이 봉긋한 거 평평해야 됩니다. 납작해야 됩니다. 자, 요거 뭐 말인지 알죠? 요거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 투이 포켓에서 망치를 꺼내요. 때려 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이거 잘 보이시죠? 가만히 있어보자. 요거 리벳 요거 평평하게 때려박아. 자, 비포 애프터. 비포 꽝꽝꽝 애프터 뭐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여기도 누가 입어서 이렇게 하냐, 원래 이렇게 워싱되어 가공되어 나온 겁니다. 이거는 네바다 EU 버전이라서 1880년대 후반 버전입니다. 프리 1892전이라 파텐디드 리벳 뭐 말인지 알죠? 자, 제 말투나 멘트 스타일이 적응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. 근데 아직도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,
내 스타일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. 내 개그가 자기랑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강요는 안 합니다.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. 자, 이거 성폭행하는 거.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성폭행 때려박아 리벳. 자, 평평하게. 자, 그래야 제 감성이 만족스럽습니다. 자, 가만히 있어보자. 예, 자, 요것도 리벳 평평하게 때려박아. 자, 보이시죠? 리벳이 평평해야 합니다. 이렇게 빙긋 올라오는 거 보증 안 맞습니다. 그 여기 D자로 된 신치 빠클은 뭐 벤치로 다 뜯으면 되고, 여기 망치로 이 1880년대 후반, 1890년대 이전 그전 세계 300장 한정 발매. 자, 요놈 고증률 아주 좋습니다. 요 네바다 또한 제가 앞서 말한 그 2000년대 초반 그 버전, 그 엉터리입니다, 그거. 여기가 금속 이체형 단추일 수가 없어요. 이거 스티치 단추입니다. 이게 정상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봉긋한 리벳이었는데 제가 때려 박았습니다. 물론 여기도 성폭행 했고요. 파텐디드 리벳 보이시죠? 자, 망치로 때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제가 뭐 집에서 이거 막 하기에는 층간 소음도 심하고, 제가 그래서 여기 지하에서 리벳 때려 박아 작업, 그리고 성폭행 작업 완성했습니다. 뭐 말인지 알죠? 자, 그 1890년에 가까워지면서 요거 투입포켓이 사라지고, 그리고 네바다 요 꿰매는 단추가 아닌 요 단추로 됩니다. 그 앞서 강조하지만은 555 발렌시아 초기 복가, 그 지금 시세가 100만 원이 넘지만은 그거 엉터리입니다. 그냥 감성값이에요. 미국이란 발렌시아 감성값입니다. 뭐 말인지 알죠? 가만히 있어보자. 요 바지와 요 바지 네바다 2013년 버전 그 마지막 재발행, 요거는 1880년대 후반 네바다 이후 모델입니다. 그리고 1890년 501 이전 가운데 센터 패치, 뽀만이 짜여져요. 요거 그 리벳 작업 오늘 영상 업로드 했습니다.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자, 진짜면 돼. 많은 구독과, 아이고, 구독과 좋아요, 뭐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